지우고요. 이런 걸 좀 지우고요. 그건 뭐예요? 그거 뭐예요? 제 가방. 가방이에요? 네, 가방 대신에 그냥. 일하러 다니십니까? 예. 이 마디마디가요. 예. 아파요. 예, 아파요. 예. 예. 내가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이 아프고 예. 굉장히 고단하고 예.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예. 사주팔자에 남자의 덕이 없어라 했고 크게 자손의 덕이 없는 사주입니다. 이모 자체가 굉장히 박복한 사주인데 그래도 이 가정을 꾸리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성수가 네. 굉장히 기특하다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노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고비가 산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애기씨들이 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 혹시 그 뭐 우울증 있거나 약을 먹는 사람이나 약간 그 동네에 뭐 속히 얘기하자면 약간 이렇게 좀 모질하다 그럴까요? 모질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다녀요. 주변에. 주변에? 네. 죽었어요, 죽은 애가. 약간 모질하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을까?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조금 뭘 말짱한 애인데 그런 속내를 낸다고 그럴까? 그러는 애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런 기운들이 네. 이모한테 느껴지다 보니까 네. 좀 이상해요. 걔가 자꾸 치고 들어오면서 자꾸 나를 좀 그렇게 해. 정신과 약 먹는 건 있어요. 아, 이모가? 네. 근데 그게 네. 묻어들어서 더 그런 것 같거든? 지금 어디에서 쉬어갖고? 아, 그래요? 네. 그렇다. 어디서 빙이 됐지? 네? 어디서 빙의가 됐을까요? 이모가 그게 빙이라요? 네, 사는 것도 네. 굉장히 박복하고 판란이 있고 고되고 네. 힘들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엄마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도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노고들은 충분히 신기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그러는 것들이 어서 들었어. 이모한테. 그러면서 주의해서 이게 저한테? 이게 사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빙의가 들면서 같이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사는 사주팔자 자체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들어버리니까 개처럼 자꾸 그렇게 행동이 돼지고 자꾸 약도 먹어야 되고 그냥 우울증이 있다 그럴까? 그럼 이름도 걔가? 바꿔야 되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빙이 들었어요. 그런 애가. 그런 애가 들었어요, 네, 저한테? 네. 불안한 게 심한데. 나도 그래요, 지금. 제가 있는 게 선생님한테 느끼신다?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요? 빼야지. 눈빛이 가네. 눈빛이 가는 거는 뭐 내가 쳐다보니까 네. 거기 눈빛이 간다고 걔 그거 빼내야 돼 이모 아 나중 되면은 네. 죽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양교에 보면은 이게 철조망을 쳐놨잖아요 아양교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걸 해놓으니까 제 마음이 편해요 아들내미하고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일 해놓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 그래 안 느끼잖아, 그렇죠? 진짜 오늘 미치겠다. 이모 그거 빼야 돼. 걔 빼야 돼. 걔 빼내야 돼요.
마세요. 빼내야 됩니다. 빼내고 네. 다시 아 내가 그 방도는 나중에 네. 제가 네. 일러드릴 테니까 네. 그게 제일 지금 큰 문제예요. 여기 제일 큰 문제가 그 아이가 빙이 든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랬으니까 그거 먼저 빼내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도 이모가 어?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야. 이게 나왔다가 절로 나왔다가 엄마였다가 예. 개였다가 아, 엄마였다가 그래요? 개였다가 알았어? 네. 근데 저한테는 누가 지켜주는 뭐가 있어요? 지켜주긴 뭘 지켜줘? 걔가 들어앉았는데. 아... 걔가 지켜주겠지. 걔가 지켜주겠어? 지켜줄 거야? 나중에 얘기합시다. 너 파 올라 그러니까.